사흘 동안 눈이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선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해 수만 명의 발이 묶였고 곳곳에서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두혜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제설차가 바쁘게 오가며 눈을 치웁니다. 제주에선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활주로가 폐쇄돼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귀가하셔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중에 특별히나... 어제부터 항공기가 계속 결항되면서 2만 명가량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김포 가야 되는데 오늘도 표가 없고요. 내일도 비행기 혹시 뜨냐고 물어봤더니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후 4시쯤 눈을 다 치우면서 7시간 40분 만에 활주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1m 눈이 내린 한라산은 25일까지 모든 탐방로가 폐쇄됐고 제주 시내 곳곳에서도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를 키우던 축사도 고추 심어놓은 비닐하우스도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폭설이 이어진 전라와 서해안 지역에서도 눈 때문에 곳곳이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곳이 막막하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눈은 살짝 소강 상태인데 금방 다시 이어집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크리스마스 이브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걸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